유튜브 최초 러브앤 선풍기 리뷰.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구입하기 전부터 이 제품인데 구입하기 전부터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글도 좀 적었고 리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이제 구매자들 평이 있긴 있는데 이제 상세하게 좀 적은 게 없고 유튜브에서 누구 한 명쯤 올렸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올라가기 전에 누가 진짜 한 발자국 먼저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한 바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끝날 때쯤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에피소드를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블로우팬 선풍기 마트에서도 이제 보실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성능 차이는 거의 같다라고 하고요. 저도 체감을 해봤는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 한 원래 이게 한 8만 원 이상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저는 좀 할인도 받고 해가지고 거의 6만 원 돈으로다가 선풍기 가격치고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워낙에 요즘에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를 이 키면서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물로다가 샤워하다 보니까 이 리뷰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로또 마블 촬영할 시에도 이제 좀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고 지금 땀을 어느 정도 흘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리뷰를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찬물로 씻으면은 선풍기 바람이 차가워도 그 체감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몸의 열도 일부러 올리고 샤워 괜히 했네? 뭐 아무튼 간에 일단은 켜보도록 할게요. 예. 아, 맞다.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산건 이제 윅스 미니 이거의 제품 설명서인데, 윅스 미니 블로우팬 리모컨 형입니다. 예, 사용 설명서고요. DWF DWF-BW200R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현대해상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까지 했습니다. 예. 리모컨 있는 제품으로 사는 것이 좋고요. 예. 전원을 켜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약품에서 강품으로 켜졌다가 처음에 틀 때는 약품으로다가 아, 그 미풍으로다가 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풍은 일반 선풍기 정도의 바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옆에서 바람을 엄청난 힘으로다가 빨아들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시원해졌어. 나한테 이제 바람을 세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회전을 해서 제가 좀 체감을 해볼게요. 아, 그 전에 일단 잠깐, 들어서 이거 보여드려야 돼, 약간. 이거 로고로 쓸 거, 예. 미리 찍어놨어요. 예, 로고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화면에 쓸 거. 예, 잠깐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 쪽으로. 그래, 좀더 와. 그게 다니? 그럼 멈춰. 자, 회전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확 갔다가 확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공간의 폭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파란색 불빛이 딱 들어오고 굉장히 좀 아름다운, 블로우팬 선풍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옆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바람을 양쪽으로 빨아들이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으로 내뿜으면서 이제 공기를 좀 차갑게 찬바람을 또 만들고 공간도 조금은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예, 어디선가 내가 봤는데요. 예. 자, 일단은 지금 미풍인데, 미풍은 일반 선풍기랑 비교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겨울철이나 가을철,
그럴 때 쓰기에도 좋고요. 미풍으로 틀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놔도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미풍으로 틀어놔도 이렇게 가까이 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을 때도 이거를 뭐틀 수도 있고요. 뭐 누워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또틀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다가 바닥에 놔두고서 쓰면은 좀 덥겠죠? 예, 약품부터는 정말 선풍기를 능가하는, 같은 선풍기지만 같은 선풍기를 비교를 거부한다 할 정도의 파워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약품 들어보겠습니다. 아, 느껴지십니까? 예. 아, 시원합니다. 예. 일부러 제가, 몸이 좀 열이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찬물로 씻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로또마블 촬영도 끝나고 나서 제가 약품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일반 선풍기랑은 근데 확연히 차이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선풍기 일단 강풍 먼저 보여드리고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강풍.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는 포기하지, 다리 발 밑에 쪽에 두고 주무시면은 소리가 그렇게 뭐 거북하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창문형 선풍기랑 소리가 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 예, 비슷하거나, 예. 네, 약풍으로다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줄여놨는데요. 자, 기존의 선풍기, 제가 이제 그 박스형 선풍기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 그 선풍기가 바람이 일반 그 기존에 쓰는 선풍기에 비해서 제가 바람의 세기가 더 좋고, 파워가 세다. 그래서 그거를 누워있을 때 쓰기도 좋고, 그런 선풍기를 쓰는 것이 좋다. 왜냐면 냉풍기는 일단은, 다리 쪽과 몸통을 다 세게끔 바람이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선풍기를 쓸 경우에는 다리 쪽하고 몸통을 다 바람이 어느 정도 오게끔 할수 있는 그 박스팬 선풍기를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단점이 이제 발바닥부터 다리를 다 감싸는 시원한, 물론 이제 공기가 너무 덥고 너무 더울 때는 큰 효과가 없겠죠. 아무튼간에 바람을 싹 세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몸통과 얼굴에 바람이 잘 오지 않는다. 예, 머리통에 최면을 줘야지만 잠을 우린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에 그 박스팬 선풍기를 놔두고 머리 쪽에는 이제 냉풍기에 물만 넣어가지고 물만 넣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선풍기에 비해서만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너무 또 에어컨 바람 기대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머리 쪽엔 또 냉풍기를 따로 틀어놓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파워가 좋아요. 그리고 미니형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사용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 타워형 선풍기하고 유사하지만 타워형보다 파워가 일단 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바닥에 내가 누워 있어도 바람을 즐길 수 있다.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트 거는 한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4만 원 얼마인가 15만 원 정도 할 텐데 마트 거에 비해서 정말 좋다 할 만한 거. 일단 바람의 색이나 성능은 정말 유사해요. 뭐더 뛰어나고 그렇다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이건데 이게 뭐가 좋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15만 원대는 여기 정도에서 멈칩니다. 뭐 제품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요 정도에서 더안 내려가요. 예, 요 정도에서 더안 내려가서 디테일하게 난좀 발만 좀 바람을 물론 이렇게만 하고 약풍을 틀어도 몸통하고 다리하고 다 바람이 오지만은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바람을 향하게끔 하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미풍으로 바람을 틀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게 15만 원대는 안 내려가는데 제가 산 저렴한 우리 이 블로우팬 선풍기는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미세한 부분이 더 뛰어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죠. 정말 15만 원대 샀는데 6만 원대, 8만 원대보다 성능이 안 좋다, 뭐 성능이 비슷하다 그러면 배때기 너무 아프잖아요. 물론 조금 더 예쁘다, 조금 더 등치가 좋다,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 더우니까 조금 더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정말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선풍기 두 대를 틀 필요, 선풍기 두 대를 틀으나 이거랑 같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이게 와트가 한 100와트란 말이에요. 뭐, 선풍기 치곤 적게 나가는 편이 아닌데, 그러면 50와트짜리 두개 트는 게 낫지 않냐? 50와트짜리를 약풍으로 틀든, 강풍까지는 모르겠는데, 약풍으로 틀든 미풍으로 틀든 그두개 트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거 한대튼 게, 조금 더 저는 효과를 봤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블로어팬이기 때문에 일반 선풍기보다는 바람이 더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공간을 더 강한 파워로다가 내뿜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강한 파워로 바람이 지나갈수록 바람이 더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자연바람처럼 약한 바람이 그냥 조그만한 공간을 뚫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보다 더 시원하다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블로우팬처럼 강하게 내뿜는 바람이 이 조그만한 선풍기 공간 이 겉에 거치대를 뚫고 나갈 때그 바람은 일반 선풍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시원한, 물론 뭐 냉풍기라든가 에어컨과 비교한다면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는 없겠죠. 이제 과학적인 한계. 그렇다면 다 이거를 사고 에어컨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선풍기는 같은 선풍기지만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파워가 좋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선풍기. 업도용 선풍기하고 와트는 같지만은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몸 전체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누워있다라고 가정할 때, 바닥에 누웠다고 가정을 할 때, 업소용 선풍기 같은 경우는 다리 쪽에 좀 오게끔 틀려면은 얼굴이나 몸통에 잘안 오고, 몸통하고 얼굴 쪽에 바람이 좀 오게끔 하려고 하면은 다리 쪽에 좀 바람이 안 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똑같이 안 오더라도 정강이라든가 무릎 쪽엔 좀 바람이 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오고, 몸통에 오면 몸통에 오고,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오면 종아리 쪽에 오고,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 블로우 팬 선풍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종아리와 허벅지, 배때기, 얼굴까지 전체적으로 바람이 다 온다라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처음에. 냉풍기는 이 다리 쪽이 잘안 와요. 몸통, 얼굴하고 몸통에는 오게끔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리 쪽에 오게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서 강하게 틀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려면 방이 좀 커야겠고, 방이 그 정도로 크면은, 냉풍기 트는 의미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방 크기에 따라서는 좀뭐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 냉풍기의 바람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풍기는 계속 이제 냉팩을 바꿔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냉팩을 가는 것도 나는 감수할 수가 있고, 냉풍기 정도의, 일반 선풍기보다 조금 더 차가운 냉풍기 정도의 난 차가움을 느껴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좀 방이 크다 하고 뭐 그러신 분들은 냉풍기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높이를 좀어 침대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높이를 좀 맞춰서 뭐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 블로우 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바닥에 앉아 있어도 바람이 잘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풍기 쓰지 왜 이거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풍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선풍기 가지고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어요.
선풍기하고 이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소음이 강하면 나는 잠을 못 자. 그런 분들은 조금 기피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창문형 에어컨 소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조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내 머리통 앞에 있어. 그럼 힘들지, 솔직히. 근데 다리 쪽에, 발바닥 끝 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의 파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선풍기, 이게 이제, 그리고 리모컨형과 리모컨형 아닌 게 있는데, 리모컨형을 산 이유는 이게, 우리가 자다가, 바람세기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또 겨울 가을철에 살짝 덥잖아요. 100kg 넘는 우리 그 약간 뚱뚱이 패밀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가을이건 겨울이건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껐다가 켰다가 뭐 이런 거 조금 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리모컨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예, 가격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두개다 쌌는데 두개다 저렴한데, 뭐 가격 차이가 한 6,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저는 리모컨형으로다가 또 구입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제가 구입을 하면서 이제 또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7월 3, 아니다. 아, 7월 30일에 내가 구입을 했을 거예요. 7월 30일에. 31일, 31일에. 근데 이게 그 회사에서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그래서 8월, 아니다, 아니다. 내가 8월 1일에 구입을 했다. 순간 헷갈렸어요. 31일에 구입을 해서, 8월 1일에 움직이, 8월 1일이 맞겠네요. 제가 구입을 한게 8월 1일에 구입을 했을 거예요. 8월 1일에. 근데 이게 휴가를 가가지고 8월 2일에 사람들이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8월 2일부터 배송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31일이, 7월 31일, 7월 30일, 뭐 이때 구입하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8월 1일에 구입을 했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늦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8월 2일부터 배송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경우인 거죠. 한마디로 5시 이후에 구입하면 뭐 배송이 그때 뭐 시작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공교롭게 나는 손해를 안 봤어요.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죠? 미리 구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받고, 저는 이제 8월 1일에 구입을 했지만 또 낮에 오전에 구입한 게 아니라 5시 넘어서 저녁에 구입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8월 2일부터 배송이 시작돼서 8월 3일 오늘 딱 받아봤다는 거죠. 이런 또 뜻깊은 하늘에 또 좋은 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이제 벽에다가 붙이고서 리모컨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끔 하는 리모컨 이제 거치대도 여기에 이제 같이 주고요. 예. 사용 설명서하고 이제 리모컨 같이 이제 주게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블로우팬 선풍기를 이제 또 끝날 때 돼가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바람을 또쐴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또 화면상으로나마 바람을 쐬실 수 있게끔, 이 블로우팬 선풍기는 저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건 가을이건 여름이건, 일반 선풍기도 좋지만 이 블로우팬 선풍기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통틀어서 쓰기 좋은 선풍기고, 그리고 파워가 일반 선풍기에 비해서 세기 때문에, 정말 에어컨을 사기에는 좀 불편하신 분들, 선풍기 바람으로만 바람을 쐬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바람이 이제 센 거를 떠나서 이제 일반 선풍기 같은 경우는
몸통에 오면은 다리 쪽에 안 오고, 다리 쪽에 오면은 몸 쪽에 바람이 안 오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워낙에 강한 파워와 이 높이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미니형이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다는. 근데 생각보단 부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단 좀 커가지고, 너무 작으면 또 파워가 약할까봐 또 걱정했는데, 적당한 크기가 또잘 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집에서 쓰는 뭐 밥솥 정도의 크기로다가 보이고요. 예. 미니 밥솥 말고 일반 이제, 가정에서 먹는 이제 밥솥 정도의 크기라고 보여지는데,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20분이나 돼가고 있는데 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고 에피소드도 또 얘기를 하느라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살수 없는 분들에게 또 에어컨을 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을 하기에도 좋고요. 웬만한 서큐레이터는 이 블로우팬 선풍기 절대 못 이깁니다. 선풍기도 이길 수가 없고요. 냉풍기는 바람은 더 차가운데 계속 냉팩을 갈아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몸 전체를 바람, 이게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강한 바람과 다리 쪽부터 시작해서 몸통까지 바람을 이렇게 싹 오게끔 할수 있는, 누워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뭐 침대에 누우면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무조건 다 침대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 바닥에 이제 그 이불 깔아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쓸수 있는 선풍기. 바로 이 블로우팬 선풍기입니다. 예. 그냥 난 앉아있을 때만 쓸 거야. 그러면 타워형을 쓰시면 되는데, 이게 또 들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에, 무게는 뭐 그렇게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들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뭐 여기 방에서 쓰다가 거실 가서도 쓰고, 거실 가서 쓰다가 방에서 쓰고,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또 편하고, 이런 편리성이 있고, 파워가 좋고, 몸 전체를 시원하게 할수 있는 이 블로우팬 선풍기. 강력 추천합니다. 저 10원 한장안 받았고요.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죠? 저한테 돈 주고 광고 제휴 하진 않겠죠? 예. 제 동영상 조회수가 보증수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돈 받고 리뷰하지 않는 방송이 됐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